안녕하세요. 뉴욕 기다리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신 Re-entry Permit, 재입국 허가서라고 그러죠. 미국 재입국 허가서 I-131,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렸었던 재입국 허가서를 혼자서 한번 작성해 보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을 보고 하나하나 따라하시면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영상 한번 쉽게 따라해 보시고요. 필요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컴퓨터에 접속을 하셔서 일단 구글에 가신 다음에 구글에서 uscis.gov, 제가 많이 소개시켜 드렸었던 사이트죠. 이렇게 들어가시면 US Citizen and Immigration Service 사이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쉽게 찾으실 수 있는 방법은 여기 Search Our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Re-entry Permit 하고 치시게 되면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많은 서류들 뭐 다 읽어보실 필요 없고요. 우리한테 꼭 필요한 부분은 I-131 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ation입니다. 이 다큐멘트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세 가지 파일이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 폼 I-131이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되는 페이지의 파일입니다. 다섯 페이지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Instructions for Form은 이 작성하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PDF 파일입니다. 다음으로는 Form G1145라고 있습니다. 이 Form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Notification of Application이라고 해서 내가 서류를 작성을 해가지고 이민국에 보냈을 때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 보냈을 때 나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메일이나 아니면 전화번호로 텍스트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신청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것은 요 작성 I-131과 G-1145 작성하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에서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PDF로 화면을 읽게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PDF로 작성을 하시고 마지막 사인만 프린트아웃을 하신 다음에 사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폼 1131을 다운을 누르시면 받으시게 되고요. 1131을 다운을 받으시게 되면 현재의 어떤 모습으로 나오게 되느냐면, 자, 제가 하나 다시 한번 작성을 해 드릴게요. 자, 다운을 받으시면 보신 것처럼 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라고 해서 이렇게 다섯 페이지죠. 다섯 페이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작성하시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USCIS Use Only 이 부분에 칸은 작성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민국에서 작성을 하시는 거고요. 이쪽에 나는 보통 이제 변호사분이나 다른 대신하시는 분이 작성을 하실 때 체크업을 하시고 G28을 작성하실 때 표기하시는 것이니까 이것도 필요가 없으십니다. 이제 작성을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Part 1에서 Family Name, Last Name이죠. Last Name을 보통 작성을 이렇게 타이핑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first name도 작성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middle name이 있으시면 middle name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다음으로는 in care of name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내가 작성을 해가지고 이민국으로부터 어떤 편지나 통보 내용들을 받을 때 받는 사람의 이름을 작성을 하시는 건데요. 본인이 받으시는 경우로 작성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first name하고 이쪽에 first name하고 다음에 last name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street number, 내가 살고 있는 집의 street number하고 아파트, 그 다음에 street number가 있으시면 체크를 해주시고요. town을 다음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tate도 마찬가지로 내가 살고 있는 주소와 집코드 넣어주시고요. Postal Code하고 Province하고 Country는 다른 나라에서 작성을 해서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는 Other Information에 들어가셔서 이쪽에 3번 외국인 현재 외국인 등록번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주권 카드를 꺼내셔서 보신 다음에 A로 시작해서 A 샵 버튼 옆에 있는 9자리 숫자를 넣어주시게 되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country of birth, 내가 태어난 곳의 나라를 주는 거죠. 그래서 Republic of Korea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의 시티즌이 시티즌십이 어딘지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 분들이시기 때문에 영주권자인 분들은 Republic of Korea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Class of Admission은 보통 영주권 카드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현재 신분, 나의 신분 상태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에서 보시면 캐레고리 아래에 기재된 영문과 숫자 조합의 기호를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본인들의 가지고 계시는 영주권에 적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넣으시고요. Gender, 남자인지 여자인지, date of birth, 그 다음에 month와 date과 year를 나눠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아홉 번째, 9번으로는 US Social Security Number, Social Security Number 있으신 분들 Social Security Number 9자리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첫 페이지에서 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ation, 다큐멘트에서 Family Name, Given Name, First Name이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성과 이름, 중간 이름, Middle Name 있으신 거, 그 다음에 In Care of Name, 받으시는 분 이름, 자기가 살고 계시는 주소, 그 다음에 외국인 등록번호, 영주권 번호죠. 그 다음에 Country of Birth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Class of Admission은 내가 가지고 계시는 영주권 카드에서 캐러고리 아래에 있는 영문 숫자와 영문과 숫자의 조합이 되어 있는 요 내용 적어주시고요. Gender 그리고 Date of Birth 내 생년월일이죠. Social Security Number 적어주시면 끝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가볼까요? 자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Application Type입니다. 자 이 내용에서는 보통은 이제 지금 제 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시는 거기 때문에 1번에 체크를 하시고 나머지는 체크업 하시는데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여섯 가지 항목 중에서 보통 제 입국 허가서 신청 시는 1번 A만 놔두시고 나머지는 그냥 체크를 하시고 나머지는 놔두시면 됩니다. 자, Part 3로 넘어갑니다. Part 3에서는 Processing Information. 그래서 내가 언제 미국을 떠날 것인가. 출국 예정일이죠. 출국 예정일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Month, Date, 그 다음에 연도. 그리고 얼마 동안에 외국에 나가 있을 것인지 예상 여행 기간을 적어주시는데 보통 2년짜리를 신청하시기 때문에 2-year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체크를 하시는데 NO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YES를 하셨을 경우에는 이제 넘어가는 건데 여기는 NO로 하셨기 때문에 더워도 놔두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다음으로는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페이지의 Part 3에서 Processing Information. 자, 이 부분은 여기에서 다 작성하실 건 없으시고요. Part 4에서 내가 작성하는 부분은 뭐냐면 여행 목적, Purpose of Trip, 여행 목적에 대해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게 된 여행 목적을 기재하세요. 그래서 이쪽의 내용에서는 본인들에 맞게끔 여행하는 목적에 대해서 뭐 간단히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른편에는 내가 방문을 하고자 하는 나라와 시드가 어딘지를 적어주시는 건데 보통 한국을 많이 가시니까 서울, 코리아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다음으로는 Part 5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재입국 허가서 신청사에 한해서 내가 영주권을 받은 다음 이후에 외국에 미국 밖에서 거주한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를 체크하시는 겁니다. 6개월 미만 그리고 6개월에서 1년, 1년에서 2년, 2년에서 3년, 3년에서 4년, 그리고 4년 이상 보통 본인들이 맞게끔 체크를 하나 해주시면 되고요. 네,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영주권을 그동안에 취득한 이후에 비거주자로 해서 연방세금 보고를 하였거나 연방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적이 있느냐? 라고 묻는 거기 때문에 세금 신고를 하셨으면 보통 NO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Part 6. Part 6는 우리하고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 넘어가시면 되고요.
다음에 팔트 이게 6죠. 그 다음에 7도 그냥 넘어가시면 요거는 이제 여행 허가서인데 우리는 re-entry permit이라 그래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시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8번 8번에 들어가셔서 이제 signature applicant of signature of applicant 다 작성을 하신 다음에 프린트아웃 하셔서 요 부분에 있는 사인은 꼭 자필로 하셔야지만 되고요. 자 이쪽에서 보시면 내가 사인한 날짜 11월 30일 2019 그 다음에 내 폰 넘버 자 작성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트 9도 손대실 거는 없습니다. 자 간단하죠? 꼭 잊지 마셔야 될 건 파트 8에서 프린트 하신 다음에 요 파트 8에 있는 사인란입니다. 간단하죠? 8번까지 다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트 7에서 있었던 부분은 좀 왜 이거 작성을 안 하냐 이러실 수 있는데 여행 허가서 보통 그 어드밴스 패러리 여행 허가서를 신청하시는 것만 해당되기 때문에 전혀 작성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8번 넘어가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인은 꼭 하시고요. 9번인 경우에는 대리인이 작성하는 경우에 작성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하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G1145 작성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꼭 작성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으니까요. 자, 폼은 한 장이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내가 작성하는 사람의 full last name, L-E-E, 그 다음에 full first name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middle name 있으시면 middle name 적어주시고요. 이메일 어드레스 내가 받고자 하는 통보 내용에 대해서 받고자 하는 이메일 어드레스 적어주시고요. 전화번호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죠? 자, 이 내용과 아까 작성해 주신 I-131 내용과 여기 131 내용과 자, 131 내용과 프린트아웃을 하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잊지 마시고 여기 사인하신 다음에 요 프린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영주권 앞뒷면 카피본 그리고 여권 앞뒷면 카피본 드라이버 라이센스 있으신 분들은 드라이버 라이센스 앞뒷면 카피본 그리고 자동차가 있으신 분은 자동차 보험증 그리고 의료보험 같은 거 보험증 있으신 분들 뱅크 스테이트먼트 있으시면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작성하신 다음에 체크를 발생하셨는데요. 체크를 이제 발행을 하셔서 이민국에 보내셔야 되는데 Pay to Order은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그래서 660불 끊으셔서 보내시면 됩니다. 자 보내실 때에는 UPS나 FedEx로 해서 오버나잇이나 익스프레스로 이제 우리로 말하면 등기 속달이죠. 등기 속달로 해서 발송을 하시면 됩니다. 어떠셨습니까? 오늘 영상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습니까? 여러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렸던 미국의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화면을 보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키다리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